얘도 여기서 딱 축관절 들어간 거야. 고정할 때 손이 많이 아프겠네요. 그거. 손으로 하려면. 원래 제품이라는 게 한 개 사면 또 사고 싶고 또 사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사서 그냥 쟁여만 놓겠다 진짜 이런 거. 에럴까지는 아니지만 팔이 이렇게 접어서 지금 긴 팔옷을 접어서 쓸 때 그 느낌으로 해서 앞뒤가 조금 여기 관절이 들어가는 접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접히는 거. 굳이 쓸데없는 퀄리티긴 하지만 얘들은 왜 이렇게 자기들 기술 자랑을 하고 싶어 할까? 안타깝게. 제 모든 캐릭터는 다 왼손잡입니다. 오호. 인증샷 찍을 때 이제 얘도 나오겠네. 같이 원천을 가고 같이 인증샷. 아니, 일단은 찍고. 두 명을 더 사야 돼. 긴 머리랑 아하. 금발을 사야 돼요. 금발. 패밀리가 구성이 돼야 하니까. 그리고 여고생이랑 가방이 있어야죠. 여고생이라는. 액션 포징도 가능하려나? 이따가. 일단 한번 해보자. 아, 일단 기본적으로 니퍼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안 뜯어지더라고 지금 해봤는데. 그러니까. 앙상블은 그래도 조금 만지면은 이게 비비비비비 하면은 뜯어졌는데 얘는 플라스틱 강도 자체가 그리고 프라 재질도 조금 두껍네요 지금 보니까. 아, 저번에 우리 수강생들 베이스 만드는 것도 옆에서 봤더니 그냥 손으로 돌리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되면 옛날 프라들은 그게 됐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애들도 있고 하니까. 그다음에 니퍼로 자를 때 니퍼의 방향도 잘 모르고. 반대 방향으로. 네, 반대 방향 자르니까 그게 남는데 남는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성인들도 다 그래가지고. 안 해봤으니까요. 그리고 옛날에 또 했던 기억들이 또 그때는 그냥 했으니까. 니퍼로 자르고 나서도 조금 남는 건 이제 칼로 다듬으면 더 괜찮은데 그것까지 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봤네. 참 이런 건 어떻게 전달의 잘못이라고요. 말하기가 애매하니까. 애매한 그 뭔가가 일단 완성이긴 한데 그러면 포징이 과연 되는가. 어디까지가 다리가 접어지고 일단 아이고 오. 치마가 고무 치마긴 한데 고무 치마 단단하네요. 단단해서 안 접혀지네요. 꼭 그 도매 스커트인 마냥 어허. 벌려지지가 않아서 이거를 자르면 될 것 같긴 해요. 자르면 될 것 같긴 한데 아 가공한 그러니까 본인이 가공하고 조금, 싶으면 가공해도 되고 잘라서 붙이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제 안에다가 저기를 슬릿을 또 덧대줘야 되니까 일단 이중일이 들어갈 것 같고 확실히 치마는 좀 에러긴 하네요. 여고생이긴 한데 아이고 치마는 조금 에러가 있네요. 일단은 다리 가동성은 치마 때문에 안 될 거고 어허. 그럼 다리는 그냥 거의 서 있는 용도. 아, 그... 역시 앙상블하고 똑같이 이게 일정 이상 돌아가면 빠지게 되기는 하는데 저게 이제 물총이고 다리는 앉는 자세는 힘들겠다. 그리고 표정이 또 표정이 한 가지 표정밖에 하나, 없어서 하나. 지금은 표정 파츠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 입도 다 하나네요. 입도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입도 다 한 입밖에 없어서. 아하. 아 그리고 여기 지금 그 이제 무장 셋이라기보다는 저기 옵션 셋이 색깔만 다른 게 한 세트네요. 색깔만 다른 한 세트. 아 그럼 기본적인 건 똑같구나.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네 개만 사면 되는 거예요. 네 개만 사면. 네 개. 네. 세트로 사야 싸고 세트가 아니면. 그런 거죠. 아, 돈다인데 역시.
그래서 일단은 가동성은 아닌 걸로 가동성은 아닌 걸로 그냥 세우는 정도. 아 귀엽다 세우고 끝. 항복. 안녕. 안녕하십니까. 일어서. 일단 액션은 조금 잘 안 되는 걸로. 그냥 기본 좀, 포징밖에 안 됐구나 얘는. 일단 액션 장인이 있으면 조금 더 해주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인형 놀이 할 때 확실히 느껴지는 게 여자들은 절대 액션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고 남자들은 어떻게든지 액션을 만들어 주려고 그러고. 디노발드가.